장사하자 먹고 살자. 마누라 불러가. 야, 오리배 주먹장 하고. 그래. 7만원 주먹장 5만원 주고 가면 되겠네. 그래. 어머니가 다라이 2개 쿠라기 사시면서 36,000원인데 3만원 하면 되겠네 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바깥 깎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누군 가면 깎으면서 그 식당 것마다 왜 자꾸 몇 천씩 깎냐. 퇴근 퇴근 베이베. 이게 바로 5초 퇴근이죠. 고기도 완전 싸구려 고기를 쓰냐? 완전 싸구려 고기도 아닌 것 같아요. 고기도 좋아. 깨끗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 카메라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20년 전국 여행가가 보장하나 흑인 럭셔리 바다뷰는 대한민국 1등. 와, 오봉 오봉. 이거 얼마예요? 고거는 3,000원짜리 2개 5,000원. 네. 이게 잘 된다고 언니. 고마 주면 잘 되지. 이게 좋다. 그래, 무슨 나 주방에서 이거 좋다. 그래, 그래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는 주방에, 아 그래. 그래. 나 주방에 이거 이거 만졌어. 가스레인지에 동그랗게 올려놓는 거. 네, 살짝 받쳐주면 한 거. 냄비랑 올려놓으면 곤들곤들해서 떨어지니까 그거 딱 위에다 놓으면은 딱 받쳐주는 거 있잖아. 없어요. 같이 두 개 줘. 없대요. 어, 요거 있네. 요거 뒤집어 올려놓으면 되겠네.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오빠야, 장난하지 마. 장난하지 마. 이 중국 사람 거. 중국 사람 거. 아, 응. 그래, 이런 거 좋아. Made in China. Made in Korea. 그래, 나이 참 좋아. 국산을 씁시다, 국산. 3,000원짜리. 중국산을, 얘가 중국 거. 안 살래! 오빠, 저는 국산을 애용하자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서운해 하시는 거죠? 이상합니다. 글쩍글쩍. 언니, 여기 도마를 조그만 거 하나 안 사나? 어, 도마 하나 좀. 도마. 네. 내가 만든 도마. 어, 자기가 만든 도마. 네, 얘가 만든 도마. 이제 장사 20년 하면서 내가 만들어 왔어. 좋은 거. 그냥 가볍다. 가볍고 얼마예요, 코팅도 이게? 입혀놔가 김치물이나 이런 뭔가 때도 안 타고 곰팡이도 안 쓰고 엄청 좋은 거야. 35,000원이에. 그래? 예. 네. 예. 아니 요거는 또 요 주둥이 뾰족하게. 네, 뾰족하게 만들어 줄게요. 요거 요거 뾰족하게 예, 만들어 줄게요. 어, 예. 그다음에 플라스틱 된 바가지 있지. 곰팡이. 주둥이를 뾰족하게 어떻게 하냐고요? 손으로 해내놔. 어미야, 미치기 하나 더. 미치기 전에 하나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뾰족하게 만드는 거 2초면 끝난다고요. 잘 잡겠다. 이렇게야? 어, 여기 잘 됐다. 물 붓기 편하게 저렇게 오므려 드리면 커피 같은 게 쏠리지 않고 잘 부어진다 그러더라고요. 하하. 성공! 솥장에 솥장. 알았어. 10개. 요거 10개. 쟁반까지 또 추가로 택배로 보내달라 그러십니다. 나이스! 다음으로 장사의 곳은 보경사 중턱에서부터 또 장사가 시작됩니다.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시방시 웃는 만물 트럭의 하루. 뭐 보여줄까요? 예. 네. 소구리 아니면 행주. 행주 보시죠. 그래 하려고. 이 행주지요. 이건 행주. 뭐 행주 쓰면 행주고 걸리로 쓰면 걸리지 뭐 이것도. 그래. 3개 5,000원. 뭐? 뭔데 이거? 뭐 묻은 거잖아 이거는. 테이프 묻은 테이프. 이건 내 쓸래 그러면. 2개 3,000원 해야지 뭐 그러면 이제. 중턱에서 행주도 팔고 복용사 안까지 쭉쭉 들어왔는데요. 국내 최초 뭘 팔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와, 특이하다 이거. 흑통연자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거는. 감식초도 파시고. 오, 연꽃. 통연자? 저도 맛보라고 한잔 주시는데요. 뭡니까 이게 대체? 오, 향도 처음 느껴보는 향이다. 만물트럭이 연꽃을 마시고 있습니다. 연꽃이야, 연시앗이죠 이거나. 연꽃시앗인데 연자위라 합니다. 연자위. 사장님께서 직접 이걸 뽑는 기계까지 개발해서 로스팅까지 직접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개발을 하고 완성을 하는 거에 대한 열정, 정말 사장님 멋있습니다. 연꽃차 향이 좋더라고요. 맛보는 건 당연히 꽁짜랍니다. 꽁짜. 요래 땡기면 조리 요래 땡기면 있잖아. 와. 제 조리 이거 꼭지 달래는 때문에 난 거. 뭐 물 따르는 거. 깔때기. 깔때기를 말하나 건지는 거. 깔때기 말고 건지는 거. 건지는 거 줄까요? 알겠습니다. 복용사에서 한 10년 넘게 식당을 여기서 하시던 분 어머니신데요. 요즘은 예쁘게 차려입고 커피를 팔고 계십니다.
손님은 좀 많이 줄었지만 커피집이 차라리 덜 힘들고 편하다 하시는 우리 이모님이십니다. 뭐 푸는 거 있잖아. 푸는 거 주고? 어.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어디 잤나? 주차장에서요. 혼자? 예. 이제 알라 몇 살이고? 알라 9살입니다. 이모 알라는 거예요? 몇 살인데? 우리 알라 없다. 손주는? 이제 낳았다. 손주 이제? 손주 이제 나와가지고 사무적으로. 야 이쁘겠다 형님 어디 있으면. 요만한 걸 찾는 거예요? 아 그래. 한 개 하면 돼요? 응. 그러면 네 개 잡아. 요거 맞나? 맞나 대보고 있어 그럼 빨리. 대보고 예. 과거에는 고추장, 간장 뜬다고 사가던 저 양념 숟가락을 이제는 유자차나 이런 걸 뜨기 위해서 사가시는 모양입니다. 끝나보네. 네, 감사합니다. 이모님이 커피집 차린 게 한 5년 전쯤인 걸로 아는데 저도 앞으로 한 20년만 더 고생해서 저런 거 하나 차려서 깔끔하게 옷 입고 장사하는 날도 오겠죠. 앞으로 20년만 더 달려갑시다. 너 완전 쫓지만 않으면 가능하지. 보경사 한 바퀴를 다 돌고 이제 나가는 길목인데요. 마지막 어머님께서 물건 살 거 있다고도 저를 세우십니다. 여기서도 저에게 물건을 사주시는 어머님들은 대부분 한 20년 이상 본 어머님들일 것 같네요. 네 어제 저녁에 들어왔대. 네 맞아요. 어디서 잤노?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잤나? 화장실 앞에서 잤나? 그렇지. 룸 말고 밑에 거. 요보다 큰 거? 그래. 아 맞네 맞네 밑에 게 더 크네. 그래. 내가 잘못 봤어요. 내가 안 그래도 그랬다. 자, 저 밑에 가서 잔다 그랬다니까. 바로 쿨하게 타원다라 원다라 큰 거 두 개를 사주십니다. 마지막에 오늘 매출이 좀 오르네요. 마누라 불러가. 야 500원 지목장 하고. 그래. 야, 7만원 지목장 5만원만 주고 가면 되겠네. 그래. 어머니가 다라이 두 개 쿨하게 사시면서 36,000원인데 3만원 하면 되겠네라고 흥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바깥 깎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밥 먹고 바깥 깎는 사람 없다. 맞지? 응. 그래, 맨날 여기 내가 이 영상 만들어 올리면 하는 소리가 그거야. 누군 값은 깎으면서 그 식당은 마들 왜 자꾸 몇천원씩 깎냐. 응. 우리 집 바깥 깎았다 하면 설거지 해놓고 바깥 안 좋다니까 이 설거지 다 해놓고 그냥 가라. 오, 저라면 설거지까지 다 하고 백숙 먹겠는데요, 어머니. 어머니 지금 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거지 하러 옵니다. 칼 한번 보자. 칼. 아니 큰 칼, 큰 칼. 큰 칼. 응. 이제... 호박도 거기다 사게. 이건 너무 크잖아. 이거 저래. 이건 얼마짜리가? 45,000원. 독일 농거. 카드 꺼내. 네, 카드 꺼내. 여기 약간 작은 거 여기 4만 원. 4만 원이다. 카드 꺼내. 네, 그걸로 해요. 네. 윗동네에서 연꽃차는 얻어먹었다마는 1,000원, 2,000원 팔고 다니기 서글펐는데 오 매출이 크게 터졌습니다. 보경사에서 올라와가 화장실 앞에서 쪽잠 자고 다음날 일한 보람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어머니 혼자서 그냥 손님 받아서 사람도 안 쓰고 장사를 한다는데요. 주말에만 주말 알바를 쓴다고 합니다. 혼자서 아직까지 야무지게 다 장사를 쳐내는 거 보니 대단하십니다. 식당이 깔끔하죠? 뭐 서비스 해줄 게 뭐 있나 했더니만 최근에 배운 칼갈이 기술로 또 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해야겠습니다. 자기가 갈아서도 싹싹 잘 들도록 한다라고 하시지만 저의 실력 한번 봐주십시오 어머니. 칼도 멋있게 싹 깔아주고 다음으로 온 것은 택배집입니다. 제가 생활용품 구색 빠진 것도 좀 있어서 물건을 또 보충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 신화물이라는 택배업체에 왔는데요. 자,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까요? 까보자. 야무지게 싸셨네. 야무지게 싸놓은 걸 한꺼풀 한꺼풀 벗기다 보니 물건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서 팔 물건들도 적당히 좀 했는데요. 요지 면봉은 기본이고 샤워 타월, 행주, 편지 봉투부터 수세미, 빨래 집게 가지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잔잔한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저렇게 물건을 포개고 포개 올려놓으면 더 밑에 물건이 뭐 있는지도 나중에 까먹고 이 만물 장사가 정말 머리 아픈 장사입니다. 구색 몇 가지만 해서 밥 먹고 사는 방법은 없나요? 칼갈이 하시는 분이 칼만 갈아도 먹고 산다는데 저는 뼛속까지 만물 장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프라이팬 옆에 놔두는 소쿠리, 소쿠리 위에 면봉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세미, 수세미. 자, 수세미는 어디다 놔두면 좋을까? 걸어버리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팔면 되는 만물차기에 이렇게 예쁘게 딸기 수세미를 걸었고요. 그물 수세미도 냄비 위에 차곡차곡 칼갈이 장비 뒤쪽으로 수세미를 차곡차곡 또 쌓고 있네요. 뭐든지 보이면 한 개라도 팔리거든요. 아무 색깔도 안 들어가 있는 무지 편지 봉투. 너는 차 안으로 들어가자. 얼른 찍게. 지금 잘 뿌리신다. 대박이다. 저도 만물트럭이란 이 작은 공간 안에 물건 정리하는 데는 나름 고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자파를 보내주신 테트리스는 저보다 한수 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주셔서 택배비 13,000원에 이렇게 많은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자파 사장님께 또 감사함을 또 전해야겠네요. 정리 끝. 정리하는데 몇 분 걸렸냐? 한 박스 정리하는데 6분 걸렸네요. 20년 경력의 만물 사장은 50만원치 물건 정리하는데 6분이면 되더라. 어떤 크기가 필요하신데요? 이거. 뭐 크기에? 있나 볼게요. 택배를 정리하고 나니 오후가 되었는데요. 후포리에서 장사가 시작됩니다. 후포리의 5일장인가 같습니다. 신발 장사도 오고 옷 장사도 오고 분식 장사도 왔는데 저는 분식을 먹으려고 잠깐 주차를 했거든요. 이놈인데. 곡쿠기가 오늘 다 팔았네요. 예, 고무로 된 놈이 없어요. 예, 약간 적은 놈은 비는데 지금 없어. 이모가 찾는 크기가 파란 걸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4,000원이에. 이렇게 올라온 김에 소쿠리 두 개라도 팔았습니다. 아하, 올라온 값은 했어요. 그래도 이모는 만원. 요거는 2,000원 모노한테 그대로 주면 되고.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쿠리도 팔고 후라이팬도 팔고 그래도 차를 세웠더니만 또 몇 만이 팔립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게 장사를 했는데 이제 배가 고프단 말이죠. 가지. 딱 출출할 시간인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왠지 딱 느낌에 이모가 안 살 것 같아가 내가 열심히 고민하긴. 안 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샘이 나오고 뭐 나오고 또 향기 열었는데 또 안 살라. 또 같은 장사인데 또 그래가지고 내가 샀다 사기는 항상 잘 반이죠. 후라이팬 18,000원이 되게 비싸다고 타박도 하시고 놓고 가시려길래 수세미 한 개 끼워 드시리고 어머니 18,000원이면 정말 괜찮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막 결국에는 사주셨거든요. 결국에는 8,000원 냈는데 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팔고 계십니까? 이거는 나도 나 이거는 안다. 이거는 미주구리. 이거는 참가자미. 잘하네 아주. 그럼 이게 그럼 이게 대구 봤나 이거? 네. 대구예요? 응, 대구 새끼. 아, 대구 새끼. 대구 큰 놈. 다라이 이거 얼마씩 하는겨? 항상 5일장에 나오니까 다음에 올 때 다라이 꼭 챙겨오니라고 또 주문까지 해주시네요. 이야, 역시 수다를 떨고 있다 보니 주문도 받습니다. 자, 칼도 봅시다. 만물차가 왔습니다. 부엌칼, 회칼도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만물차는 왔습니다. 요건 안 하는데 남는 게 없어 진짜. 요즘 국자 하나 팔아가 200원, 300원 하거든요. 남는 게 없어. 예. 조금이라도 싸게 파니 이렇게 만물차가 떴다 하면 한 개라도 팔아주시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물트럭은 버티기도 합니다. 슥싹슥싹 칼도 몇 자루 갈다 보니 하루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해는 뉴 이제 지고 저도 뭐 한 그릇 먹어야 일이 끝나는데 8시가 다 된다 그랬는데 지금 몇 시냐? 7시 44분. 이야, 또 해가 좀 남았다. 그래도 이제는 쉬러 가야 돼요. 먹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아이고, 예. 늦게 오셨어요.
포장해서 가서 이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자야 될 것 같아요. 보자, 무엇을 한 개 포장을 하고 뭐고, 아, 오징어 덮밥은 얼마지요? 그게 지금 발이 종류가 다 들어서 그렇어요 지금. 밥만 없는 거야? 네, 지금 거의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아, 밥 필요 없고 밥 없어도 되니까, 내 차에 밥도 있고 있으니까 제육도시락으로만 하나 해주세요. 약간 좀 맵게 해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뵙네요. 제 구독자도 안 그랬어요? 저희 구독자도 안 그랬어요? 맞아요. 제 거 자주 보십니까?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봤어요. 맨날 점잖게만 이야기 하시니까. 저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어제 실방도 봤어요. 실방 한 5분 보고. 예. 네. 아, 5분 보고. 오, 다 챙겨보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후포에 위치한 이곳은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바닷가에서 혼밥을 할 수 있는 곳이 잘 없는데, 여기는 다양한 메뉴에 가격도 저렴해서 아이들도 많이 오고 혼밥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보다 어머니의 된장국 솜씨가 죽여줍니다. 이 집은 끊을 수가 없네요. 오늘의 종착지는 후포 목욕탕 옆입니다. 내일 아침에 목욕을 하고 무조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목욕탕 옆에 주차를 했고, 오늘은 맛나게 먹고 뻗으시면 됩니다. 맛있게 밥 먹으러 갑시다. 목욕탕 옆에 주차도 했고. 퇴근 베이베, 퇴근 베이베, 나의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불을 밝혀라. 퇴근 베이베. 이게 바로 5초 퇴근이죠. 주차를 하면 바로 5초 만에 문단속만 하고 올라오면 퇴근이다. 아우, 피곤하다, 피곤해. 9시가 다 돼가나, 이제. 그래봐야 뭐, 음식도 전하고 하는데 9시가 넘어쓴다고. 자, 오늘의 저녁 식사는 몇 시에 시작이 됐고, 배가 고프니까 빨리빨리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8시 11분. 9시 뭐 밥 다 먹고 나면 9시겠네 천천히. 핸드폰으로 유튜브 좀 보면서 밥을 좀 먹고 나면 9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만찬은 맛있게 제육 한 쌍 먹겠습니다. 된장찌개 주는데 이거, 이거는 아껴놨다가 된장찌개 끓여야 될 된장입니다. 이거 맛있는 된장이거든요. 된장찌개 끓이면 기가 막힌 된장도 있겠다. 요리에 써먹어야지. 이야, 양도 적은 양이 아닌데 이거. 이게 만원짜리 한상이라고? 이 양에?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자, 오늘도 열심히 고생한 가장들 화이팅입니다. 짠입니다. 살아있니? 미안하다. 살아있네. 아, 강아지를 제대로 지켰네. 지킨 건 지킨 거고 밥이나 먹읍시다. 근데 오늘따라 왜 이리 짠해 보이지?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맛있어서 집중해서 먹을 뿐입니다. 진짜 양이 솔직하면 2만원치 양입니다. 2만원치 고기도 완전 싸구려 고기를 쓰냐? 완전 싸구려 고기도 아닌 것 같아요. 고기도 좋아. 김땡이 그런 메이커들, 또 어떤 집들은 고 좋은 고기 쓴 집도 있겠지만 정말 가면 실패한 적이 많거든요. 고기질에 맛있다. 자, 밥장이 왔습니다. 또 수리가 술꾼이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저도 40
하루의 고단함을 이렇게 술로 풀 때도 있네요. 맨날 술이다. 오늘 바람 부는 너무 고생했거든요. 바람 10m 부는 날 장사했어요. 이 정도는 묶고 바로 뻗었다가 새벽 감성으로 편집해서 또 알바생한테 편집본 넘겨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청춘의 이야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자겠습니다. 맛있게 자지는 않잖아. 맛있게 먹고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목욕탕까지 가서 깨끗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 카메라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안경 벗어라. 안경 벗어라. 왜? 사람들이 건물에 부탁한다. 어? 여긴 어디? 사와디캅? 그렇습니다. 저는 겉멋들은 사람입니다. 대평 집에서 겉멋 한번 세게 누려보겠습니다. 저번 실방을 할 때 말이죠. 지나가는 길에 음료수를 주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방에 참여하셔서는 아이 데리고 놀러 한번 오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풀빌라였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입니다. 이거 100만 원 하자. 아, 저기는 100만 원. 우리는? 우리나? 어. 깡통. 덩치이 저기보다 여기 더 줄까? 맞다. 좋아요. 저기는 저... 오란다고 진짜 갔습니다. 근데 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다고요? 침대에 바다 뷰에 이런 곳은 와보지 않았지만 진짜 예쁩니다. 오늘 몇 시간 놀 거야? 오늘 몇 시간 놀 거야? 오늘 몇 시간? 하루는 24시간인데 너는 전 세계 인어공주가 틀림없어. 여기가 바로 프리바입니다. 프리바. 수영을 하다가 여기 맥주 한 잔을 딱 할 수 있는, 혼자서 여기 딱 앉아가 맥주 한 잔하고 혼자 즐기나 프리바입니다. 오케이. 음악도 나온다. 와, 신기하다. 음악도 나와요. 음악도 되게 고급진 음악이에요. 알아서 지도 못하는 음악이 나와요. 와우, 야, 소리 봐라. 이거 맛있나? 바다가 바로 코앞에 있고요. 야, 고기 굽는 소리 찍어줍니다, 진짜. 내일 알바 시키러 갈 거예요? 내일 알바? 아. 물놀이에는 고기가 빠질 수 없죠. 친구네가 고기를 사와서 고기도 맛있게 먹습니다. 바다뷰는 대한민국 1등. 와, 한 가족 가기엔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침대가 두 개라 두 가족이 같이 이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축하합니다. 어머. 사랑하는 우리 아빠. 어머. 내 인생 38년 중에 처음으로 이런 생일 파티를 받아보네요. 어머, 장미꽃까지 주시는 거예요? 생일날 통닭 사달라고 투정 부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사와디 사장님,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적한 만물트럭 창고에 손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바로 EBS PD로그라는 신규 프로그램의 PD님이신데요. 만물트럭 장사 배우고 싶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만물트럭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또 고되고 힘들고 재밌는 직업인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같이 촬영도 했습니다. 안동하회 마을에서 첫 촬영이 시작되었고요. PD님을 옆에 태우고 진짜 장사가 뭔지 6일간의 고생하면서 촬영했던 이야기 시작합니다. DJI 드론의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 탐납니다. 탐나. 안동 화이마을에서 장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을의 중간에 와서 차를 댔는데 사람이 안 와요. 뭔가 촬영각을 뽑아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 화이마을에 계신 어머님들 다 어디 가신 거죠? 장사를 가르치는 첫 번째 방법, 물건이 어디 있는지와 가격이 얼마인지 열심히 설명도 해줬습니다. PD로그의 PD님이 4일차에는 정 PD님의 만물트럭으로 간판까지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만물트럭까지 이제 뺏기게 생겼습니다. 자, 저의 만물트럭으로 얼마를 장사를 잘할지 저는 뒤에 숨어서 지켜보겠습니다. 정 PD님의 만물트럭 파이팅 합시다. 총 6일간에 촬영했던 이야기는 6월 24일 밤 10시 EBS에서 방송됩니다. PD로그 8화 정 PD님의 만물트럭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여러분.